아, 그래서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예, 이 이야기 들었어요. 아스날 팬이 DVD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토트넘 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원숭이 소리 내고 뭐. 원숭이 소리도 돼요? 어떤 새끼예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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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가야돼 가야돼 와우 와우. 10만 넘더니 좀 목소리가 낮아진 것 같아. 와우 와우 가야돼 가야돼 와우 와우. 어제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원래 둘이랑 자주 가는 데였거든. 서비스가 안 나왔어. 뭐 안 줬었거든. 근데 어제는 준 거야. 원인을 알아보고. 진짜로요? 야 왜 좀 잘 나가. 나도 진짜 느끼는 게 우리 원이랑 새벽에 러닝하거나 자전거 타잖아요.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심지어는 한 30, 40대 아저씨들까지 지나가면서 보면은 가야 돼, 가야 돼 외치더라고. 진짜로요? 진짜로. 한강변에서는 지금 여기저기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아예 어제 밥 먹는데 둘이 왔을 때도 안 해주시는 서비스를 왔다고 이제 해주셨다고 이러시는데 서비스를 두 개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네, 되게 그리고 또 푸짐하게. 네, 그러면서 결론은 지성이 형 사인 10장 받으시더라고요. 저한테 혹시라도 그러니까 내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당연히 아, 조은 선수 알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분께서도 그 저희 들으셨죠. 팩트인가요? 팩트. 아, 팩트 맞죠? 지성이 형 핸드폰을 제가 어떻게 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형 유튜브 구독 혹시 누구로 하고 계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제거 하셨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아. 제거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지. 아, 제가 네, 정확하게.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깔끔하게 정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4개가 됐습니다. 4개 채널. 만두랑 네. 두 번째는 제가 이거 해줍니다. 와! 맞죠, 형님? 이건 맞잖아. 이건 맞잖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슈퍼로. 와! 맞죠? 아, 맞죠. 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배성재 선배, 성재 형. 아~ 네, 성재 형 채널을 구독하시고요. 아니, 여기도 지금 유튜브 채널 있다고 하시는데 왜? 여기서 해. 여기까지 가시나요? 뭐라 그랬죠, 아까? 이순알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습을 했어요? 어? 아, 지금 들었어. 방금 전에. 눌렀어. 와. 지금 눌렀어요. 영어. 와, 진짜 다섯 개 됐다, 이제. 지금 또 이용표 선수와 또 박지성 선수 이 투샷은 그러니까요. 정말 그 역사적인 투샷 아닙니까? 근데 다른 방송에서도 없을걸요? 인터뷰 말고요? 저는 사실 그 사진 이후로는 투샷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남자 카톡 프사 1위, 페북 프사 1위. 그 사진 되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용표 선수가 박지성 선수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 아마 토트넘 홈 경기장이었어요. 지성이가 뺏어서 루니한테 패스해서 아마 루니가 골 넣고 우리 홈 경기장이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팬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그걸 내가 대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아~ 근데 이제 몰래 잡아야 되니까 딴 데 보면서 이제 손만 딱 이렇게 잡아. 더 멋있었던 거. 예, 그래서 더 이렇게 보고 계시고 네. 파마머리. 예, 네, 맞아요. 손만 딱 이제 우리는 이제 지성이랑 나랑은 항상 제가 대표팀에서도 뭐 10년, 13년 뭐 그 정도까지 한 팀이었었고 또 이제 PSV에서도 같은 팀이었었기 때문에 지성이를 딱 보면은 아군으로 인식하지 적군으로 인식하지 않거든 웬만하면은. 골이 나고 나서 지성이가 오는데 아 지성이가 미안해 하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아군으로 느끼셔가지고 일부러 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 유니폼 색깔이 다른데 그럼. 프로페셔널이네. 프로페셔널이야. 박지성 선수 이렇게 손 내미신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지고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때 보면 내가 세레모니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 하시긴 하셔. 그럼 루니가 와서 지금 안기는데 그럼 되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나카롬에 들어갔어. 그때 막 로비킨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막 마팅열 감독은 따로 그 그 다음날 물어봤어. 너 일부러 그런 거 했냐? 난 그 경기 솔직히 뛰기 싫었어. 용표 형이랑 보통 왼쪽에 냈는데 그날따라 오른쪽에 냈는 거야. 아 설마 일부러 그러셨나?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럼 오늘 형님 이거 오늘 재연 한 번만. 어떤 재연? 지금 오늘 저희 한번 영표 형이랑 재연. 얘 건 네. 잘라 좀 얘 건. 뭐 제가 굳이 뭐 불쌍한 줄 하나도 없어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저스트 있잖아요 저스트.
저스트 한번 가봤더니 거의 약간 조원이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거기란 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저스트에도 그 한 편에 유니폼이 딱 있는데 두 분의 유니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너 나랑 바꿔 입었잖아. 네, 그거. 집은 누나랑 집에, 하신 거 아니냐? 집에다 잘 걸어놔 찍겠지. 너 오늘 너 오늘 인증샷 찍어서 보내봐. 혹시 저희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사건이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양인을 위한 이런 목소리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도 여쭤봤을 때 이영 선수도 너무 흔쾌히도 힘을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계속 나와주시죠. 아, 그래서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손흥민 선수. 예, 이 이야기 들었어요. 아스날 팬이 DVD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어떤 새끼예요? 아스날 팬. 근데 이걸 약간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게 아스날의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진짜 나이스하고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아까처럼 이제 그런 황당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아스날 팬이 그랬다라고 그냥 얘기해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거고 그 중에서 약간 좀 정신 나간 한 사람이 그랬다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고 뭐 눈도 그랬고 뭐 저는 특히 왜 그랬냐면은 스로잉을 전담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뒤에 붙어 있어서 앞쪽에서는 하는 말도 그냥 다 들려요. 엄청나게 다 이제 야유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뭐 원숭이 소리 내고 뭐 원숭이 소리도 돼요? 네. 토트넘 팬들도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토트넘 팬들도 만약에 토트넘에 동양인 선수가 없었고 아스날에 동양인 선수가 누가 있었다면 또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였다면 토트넘 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특정 팀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목소리를 내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걸 약간 동시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무시하거나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동양인들을 인종차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야 되고 동시에 우리도 또 다른 인종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좀 뒤돌아보는 뭐 중국이나 혹은 동남아를 무시하거나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를 비하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는 거는 좀 약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가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EPL에서 막 DVD 이런 것도 형도 들어보셨어요? 저도 당연히 들어는 봤죠. 근데 뭐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들어봤으면 경험을 해본 거 아닌가요? 저 오늘 좀 안 풀린다 연희야. 그래도 뭐 제가 오늘은 뭐 뭘 휴지 좀 주세요. 땀을 많이 흘리시거든요. 네, 오늘 지금 많이 헤매네요. 아, 그거 들으셨어요? 가야대학교에서 홍보대사? 네, 네, 들었어요. 가야대학교에서 홍보대사. 왜요?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난 좋아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좀 책임감이 있겠는데? 진짜 이제는?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박지성인? 야, 너 유튜브 맞아? 아, 근데요. 아, 너 유튜브 맞냐? 야, 얘 10만이라며! 이영규 선수께서는 사실 여러 나라에서 또 활약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이 좀 어떠셨어요? 영국에 인종차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독일도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너무 시급한데 혹시 이영규 선수께서도 좀 그 도움을 좀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지. 요즘에 그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서도 인종차별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구단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토트넘이나 또 제가 또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는 또 앰버서더들이 있으니까 와~ 또 그런 데 연결을 해서 클럽에 네. 클럽에서 뭐 SNS나 이런 걸로 좀 사진이라든가 뭐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충분히 같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가야돼 와우! 원희야 오늘 이것만 하자 가야돼 와우! 클럽을 안 돼요 클럽? 클럽이요! 클럽 가야돼 클럽 가야돼 클럽 감독님, 감독님. 연락을 한번 트라이 해볼게. 와! 혹시 그럼 또 구단 말고 또 박지성 선수는 에브라를 이제 또 우리나 뭐 배구의 또 김연경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야구의 박찬호 형님 찬호 형님도 인종차별 한번 당하셔가지고 이단협 체계 하시죠. 이단협 차기는 종종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뭐 때문에 김연경 선수는 그러면 아시는? 김연경 선수는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제가 들으니까 진짜
김요한 선수한테 진짜 제 3자 입장에서 들었었거든요. 축구로 따지면 그냥 메시 같은 존재래요. 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선수가 태어난 적이 없었대요. 뭐 못하는 게 없대요. 거의 뭐 전설 중에 전설이라고 그런 얘기를 선수 입에서 하더라고요. 김요한 선수가. 선수가 얘기할 정도. 예.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로건을 정해야 될 시간이 거의 왔잖아. 네, 맞습니다. 많이 또 올려주셨기도 하고 뭔가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지금까지 정말 3,000명이 넘으신 분이 글 남겨주시고 저한테 메일도 진짜 보내주시고 DM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뭐 추르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래요? 네. 사실 아직 프로그램 이름도 못 정했어요.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고 뭐 괜찮은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셔야 됩니다. 네. Race is colorful. 인종은 컬러풀하다. Kick your racism. 뭔가 차는 듯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돼서 좋은 것 같아요. Racist go home. 가야 돼. 와우. 원희 형이 남긴 댓글이거든요. 오, 네가? 예, 아. 제가 좀 밀고 있는 거. E-racist.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건데. E-race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거 괜찮은 것 같아. 제 거는 별로예요? 어? 내 거 별로냐? 너 오늘 집에 가고 싶어? 이건 영어를 조금 수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Our shadow is the same. 우리의 그림자는 다 똑같다. 슬로건이랑 함께 그림자를 찍어서 올리자. 약간 의미 있다 이번 주제. 첫 번째 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코비드 19를 역발상으로 Racism 19 어떤? Racism도 또 다른 바이러스. 코로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갔듯이 인종차별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동양인에 좀 더 나도 그 처음에는 이제 나도 동양인을 좀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차피 이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하고 광고 영상을 우리가 찍으면 우리 다 동양인이 나오는 거여서 동양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을 다 아우르는 그런 캠페인이 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가 동시에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던져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 페이스북에 또 굉장히 좋은 의견 남겨주셨는데 Turn off the racist light. 우리 꺼진 상황에서 이제 막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내 인종이 뭐냐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Close your eyes. 지금 그 단어 중에 처음으로 이해했어. Close your eyes. 야, 프리미어리그 왜 그래? 영어 됐으면 좀 더 오래 있었겠지. Drop your color. No room for racism. Why so racist? 저희 중에 누가 냈던 아이디어인데 지난번에 나왔던 의견이 또 진짜 좋다라고 이제 그 Are you racist? 당신은 가 제가 내긴 했는데 이영규 선수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본 사람들은 No. I'm not racist. 공개 선언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구속력이 있잖아요. Are you racist? 어떻습니까? 아니,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뽑힐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VAR을 좀 활용을 하자. Voice against racism. Vocal against racism. 인스타에서 확산시켜 줄 거야. 다 포즈를 이 포즈를 한 다음에 뭔가 축구계에서 시작된 거니까 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영표 형 뭐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Our shadow is the same. Are you racist? 뭐 한 표 주세요. 난 저 kick your racism도 굉장히 직관적인. No room for racism. Racist go home. 넌 이게 예, 예. 제 거 뭐 racist go home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저거랑 같이 집에 가. 다 좋네요. 슬로건을 정한 데 있어서 고려할 지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타겟하고 있는 국가에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살고 계시면서 친구분들도 또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슈거리들 이런 걸 좀 적어주시면 저희도 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처음에 미팅했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돼 있네요. 확실하게 박일처럼 진짜 저희한테 길게 메일 보내주시는 분 많으시고요. 누군가의 시각에서 도움 주시는 분 멀렁임에 진짜 그때 국장님께서 호소를 해주셨잖아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실제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한성 FI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포유 의류? 네. 레노마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 이런 브랜드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한국 패션 브랜드인데 여기 실장님이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박정수 팬이고 진짜 축구를 너무 잘 보고 있는데 마침 이런 영상을 떠서 봤는데 마음이 움직여서 회사 직원들이랑 바로 회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든 좀 도와야 된다라고. 그럼 이제 저희한테 대뜸 혹시 이 프로젝트를 지금 몇 명이서 진행하고 있냐. 슈퍼롭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 지금 한 5명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투입시켜라. 더 투입돼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빨리 작업을 해서 영상도 더 많이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은 이 이슈는 너무 중요한 이슈고 인건비랑 걱정 없이 하게 해줄 테니까 편하게 진짜 제작에만 집중하셔라. 또 전화하면서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진짜로 약속을 한번 잡고 저희가 한번 그 사칭은 아니겠지?
확인 작업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그 이름을 쳐봤어요. 금민수 실장님이요. 아, 너무 흔한 이름인데?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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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일 거예요. 그럼. 그래 뭐 CJ처럼한테 사귀어서 뭐가 나올 게 있다고 사귈 치겠어. 금민수 실장님 제가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갑니다. 저에게 또 하나 더 기쁜 소식 있어요. 500원고 얘기했었잖아요. 중앙이 폴스랑 폴스 미디어 타워랑 폴스 미디어 타워에서 저희가 만든 영상을 송출해 주시겠다고. 이게 진짜 대단한데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우와. 연락을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영상을 보고. 아 진짜? 영상 잘 만들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중앙일보 구독하고 있으니까. 슈퍼로봇 구독 안 하시면서 중앙일보 구독. 괜찮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아,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또 도움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또 저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을 주셔서 또 저희와 함께 같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또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이걸 보고 또 영감이 떠올라서 이런 거 어떻겠느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많이 던져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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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감독님은 한번 뵈야 되지 않아? 원인주 개인적으로 할 말 있을 것 같고. 너 볼 수는 있는 거지, 감독님을? 뵐 수는 있는 거지? 다시는 안 볼 생각하시고 한 거 아닌가요? 차 감독님 유튜브 보셨을까요? 안 볼 생각하시다.